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정상 참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상급 병원으로 파견하면서 또 다른 의료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. 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의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30% 감점 끝에 정봉주 전 의원에 패하며 탈락했습니다. 서대문갑에서도 김동아 변호사가 공천되며 신명 공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. 러시아에서 우리 국민 한 명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. 러시아 기밀 정보를 외국 기관에 넘긴 혐의로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처음입니다. 어제나 서울 강남에서 강도 행각을 시도했던 일당 3명이 오늘 새벽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어제 오후 부산 사하구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차량 넉 대가 추돌한 뒤 인도를 덮쳐 보행자 1명이 숨졌습니다.